안녕하세요. 이번 작품은 그 컨셉을 의의 면류관 하나님 그런 저 주제를 갖고 작품에 임해봤는데요. 그래서 이 작품을 처음에 대할 때에 그 밑에 화기가 동그라면서도 이렇게 지퍼로 연결을 한 그런 작품이 화기였습니다. 그래서 이 화기의 위에다가 같은 질감이 들도록, 같은 느낌이 원형의 느낌이 들도록 곱슬버들과 호염란을 엮어서 아래 위를 갖다 원으로 표현해서 위에 면류관을 표시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. 밑에서 곱슬버들을 일직선으로 먼저 다 잘라서 위로다가 나란히 꽂은 다음에 곱슬버들과 호염란을 엮어서 둥글면서도 이렇게 밑에 질감이 나도록 꼬이면서 엮어서 위에다가 연결해서 고정시켰습니다. 그리고 나서 맨 밑에 부분에는 이 갈색과 잘 어울리는 빨간색과 주황색, 노란색, 연노란색을 갖다가 전부 다 팝의 기법으로 촘촘히 촘촘히 오늘 여기다 다 채워서 가득 채웠습니다. 그 다음에 꽂은 다음에 위에는 워터픽을 이용해서 위에다가 한 송이 한 송이 물을 부어서 여기다 한 송이를 매달고 또그 의의 면류관에 위에서 내려오듯이 열매가 주렁주렁 꽃이 주렁주렁 매달린 느낌이 들도록 해서 전체에다가 생동감 있게 위에서 내렸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이비로다가 전체를 갖다 감아서 마무리했는데요. 그래서 이 작품은 아주 산뜻하면서도 이 색감의 질감을 잘 갖춘 맨 밑에 약간은 텍스처, 질감을 느끼게 하고 또 색깔을 표현하고 색깔을 넣었는데도 부분 부분 색을 모으면서 약간은 질감이 조금 살아나도록 그런 리듬과 하모니를 잘 갖춰서 아래를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승리한 의의 면류관이라는 그런 표현을 갖고 이 작품에 임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